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으로 광주전남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30.4%로 더불어민주당보다 7.3%포인트 높았습니다. 야권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2016년 새해 첫날 광주 무등산과 여수 향이람 등 해돋이 명소에는 새해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20여 명은 진도 동거차도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해맞이 행사에 등산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